유수연이랑은 많이 친했어요. 내가 그녀 뒤에 같이 가요. 눈도 오는데. 눈은 핑계고. 수연 씨도 동물 대하는 거 보면 속은 따뜻하실 것 같은데. 가는 길이 같은데 뒤에서 가니까 불편해요. 미행 같고. 그럼 먼저 가시죠. 네 말대로 적이라면 옆에 둬야지. 바로 내 옆에. 위험한 일을 끼어들지도 말고 관심 끊으세요. 위험하니까 제 뒤에 계시고 절대 섣부른 행동하지 마세요. 왜 도와주신 거죠? 그렇게 다치셨을까지. 아, 왜 도와주다니요? 저 형사예요. 아, 뭐 형사가 아니더라도 수현 씨였으면 그 상황이 모른 척했을까요? 이거는 제가 미행당한 느낌이에요. 고마워요. 오늘 같이 있어줘서. 나 오늘 되게 우울했었는데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난 너의 곁에서 멈춰서 기다릴게. 정말 의외의 인물이네요.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니까 고마워요. 아, 이거 아까 내기 기억나죠, 수원? 전 내기 안 했습니다. 저 초딩 자꾸만 놀리고 싶네. 맨날 동물만 보지 말고 사람들 좀 봐. 김원장 눈에 동물 다친 거밖에 안 보이지? 3차 치료 안 합니까? 어릴 적 친구요. 그럼 그 친구랑 만나면 됐을 텐데 왜? 소식이 끊겼어요. 그 친구가 어디에 있든 잘 있었으면 좋겠어서. 아니 그쪽이요. 아프진 않아도 흉통은 안 폈죠. 현원의 보안석을 공개해줘야 해. 네가 타겟을 살려준다면 난 네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씩 제거할 거야. 이제 얘기해줘요. 수연 씨가 누군지. 한솔보육원 88번. 그 친구분 마지막 날에도 비가 왔었는데 비행기를 잘 접었어요. 안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. 그걸 알면서도 기다렸습니까? 수연 씨가 못 오는 이유 한솔보육원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다리시던데요. 서욱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꼭 한번 만나고 싶은 친구도 없네. 친구 얼굴 본 적 있습니까? 기억에 남는 거. 절대 잊지 못하는 건 하나 있죠.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던 아이. 88번 잘 있을까? 잘 있었으면 좋겠다. 뭐 그런 생각도 하고. 그래, 날 용서할 수 있을까? 수연 씨가 수의사라 참 다행이에요.
내가 알던 88번이 그대로 잘한 것 같아서 변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. 아닐 수도 있는데. 맞을걸요, 내 말. 아, 다행이 아닐 수도 있겠다. 한수부의 기억 차라리 지워버리고 싶을 때가 많은데.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봐요. 나도 수현 씨 기억 찾는 거 도와줄게요. 네. 고마워요. 그래도 다행이다. 너무 예뻐. 수현 씨는 어때요? 지금 행복해요? 지금. 아, 수현 씨. 핸드폰 좀 줘봐요. 이영훈이 좋아요? 도현진이 좋아요? 수현 씨 지금 혼란스럽고 힘든 거 알아요. 그럴 때마다 나한테 전화해요. 킬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? 킬러. 당신 누구야? 얼굴 보여. 오해 받기 싫으면. 킬러래. 카리부프를 죽인 범인. 백여에서 본 그 남자. 네. 수현 씨 지금 영포동이에요? 내가 수현 씨 차를 본 것 같아서. 아, 손길이 너무 거친 거 아니에요? 나 뭐 잘못했어요? 하나 정도 잘못한 게 있을지도. 미안해요. 잘못한 거 하나 정도 있다면서요. 그거 미안해요. 괜찮아요? 병원에 올 줄 알았는데 기다렸어요. 전화로 대수 씨. 좀 이따가요. 나한테 미안해서 그래요?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요. 다치면 안 돼요.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고. 언제든 와줄 거죠? 약속한 거예요. 선배님, 이것 좀 보세요. 도재원 회장님 불법에서 되게 이상한 영상 하나 나왔어요. 옛날에 저 선배한 분 불법 도박장 범인 건 거 아니에요? 초등학교 6년 제 친했던 친구가 오랫동안 힘들어했어요. 저랑 수현 씨는 그런 일 없을 거잖아요. 자꾸 의외의 곳에서 수현 씨를 보내요. 볼 때마다 떨리게. 언니도 김은정 걱정돼. 언니는 김은정 싸우는 거 처음 봤지. 김은정이 저렇게 애들처럼 싸움 박질하고 다녀도 언니도 김은정 나쁜 사람 아닌 거 알지? 수현 씨예요? 수현 씨 여기 있죠? 그러니까 나랑 얘기 좀 해요. 나 보고 있어요? 수현 씨 목수는 그냥 살인일 뿐이라고. 내가 도와줄게요. 내가 막을게요. 수현 씨. 수현 씨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게 다 알아요. 여기까지 올게 해서 미안해요. 좀 울어요, 제발. 웃어주지. 수현 씨는 어때요? 지금 행복해요?